세 번째로 텍스트 단위의 입력과 출력을 한번 볼 텐데요. 텍스트 단위의 입출력에서는 우선 역시 마찬가지 출력 요소와 입력 요소로 나눠 놓고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입력 요소에서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1.5 버전부터 새롭게 등장한 스캐너라는 클래스 이거 궁금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스캐너라는 클래스도 몇 가지 방법으로 단순하게 문자열에서 데이터 뽑아내는 거, 다음에 파일로부터 데이터 추출해내는 거,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앞서 보신 1바이트 입출력하고 마찬가지로요, 텍스트 단위의 입출력도 요거 한 가지만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쓸수 있다고요? 그렇죠. 밑에 있는 이러한 버퍼 더 라이트라든지 프린트 라이트와 같은 클래스와 병합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라이트라는 것과 병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요, 좀더 많은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다라는 것이 앞서서 얘기했던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요세 가지를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따로 안 쓰고 한꺼번에 섞었을 거고요. 예제는 역시 앞서서 만드신 예제와 마찬가지로 콘솔에다가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파일에다가 출력하는 거, 뭐 이러한 식으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네트워크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파트에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번째 예제가 될 거냐면 아홉 번째 예제가 될 건가요? 자, 보시면 아홉 번째 예제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뉴 하셔서 클래스 파일을 하나 생성을 시킨 다음에 exam 언더바 09번. 역시 모든 관련 그 클래스들은 java.io라는 패키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import java.io라는 패키지 사용하게 될 거고요. 다음 public static void main 메소드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입출력에 관련되어서 IO exception 발생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throws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뭐 try catch를 매번 쓰셔도 관계는 없는데요. 우리가 예외 처리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예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상황에 대해서는 try catch를 쓸 필요가 없겠죠. 물론 파일 IO에 대해서는 예외가 try catch로 처리되어야 됩니다만은 일단 여기에서는 throws 예외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콘솔에다가 출력을 할수 있는 거. 여러분들 보통 화면에 출력할 때 system.out.println에서 뭐 테스트라는 글자를 적는다든지 뭐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를 한글이나 뭐 영어 이러한 것들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도 두 바이트 출력. 한글이 들어가 있는 출력이 바로 두 바이트 출력이죠. 이러한 두 바이트 출력일 때는 지금 배우시는 텍스트 단위의 출력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system.out이라는 것은 편리성을 위하였고 편의성을 위해서 java.io 패키지에 보면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의 객체로 미리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 system.out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실 것은 여기에서 system.out으로 출력하면 콘솔에만 출력이 되는데 앞으로는 웹에서도 출력해야 되고 뭐 서블릿이나 JSP 이러한 곳에서도 다 출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모든 곳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출력 객체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만드는 방법은 앞서서 배우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파일이 아닌 이상에서는 outputStreamWriter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드시고요. OSW는 new outputStreamWriter라고 하셔서 출력 객체의 핵심이 되는 system.out이라는 것을 담아두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system.out이라는 것이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콘솔과 연결이 되어 있는 1바이트 스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ystem.out이라는 것은 좀 특이하게 1바이트 스트림인데도 불구하고 한글 처리가 잘 되고 있죠. 그럼 프린트 스트림 클래스의 역할인데요. 예전에 한번 1.2 버전 넘어오면서 이 system.out을 2바이트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여전히 프린트 스트림은 디플리케이트 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2바이트, 다시 말하면 텍스트 출력의 기반인 스트림을 만들 때는 바로 1바이트짜리 스트림을 반드시 매개변수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1바이트짜리 만들었을 때는 그냥 만들었죠. 파일 아웃풋 스트림 해서 FOS는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 뭐 이러한 식으로 해갖고 뭐 물론 파일 디스크립터와 같은 객체는 사용을 했지만 DSCLIPTOR 디스크립터. 뭐 out 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셨지만 2바이트에서는 반드시 1바이트의 출력 스트림을 매개변수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버퍼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버퍼 더 라이트라는 객체 BW를 하나 만들고요. OSW를 담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도 버퍼 사이즈를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퍼의 사이즈만큼을 관리할 수도 있으실 거고요.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메소드를 사용할 때 앞에서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했었죠. 여기 2바이트, 그러니까 텍스트 단위의 출력에서는 프린트 라이트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라이터 BW 이러한 식으로 담아두시면 이 프린트 라이트라는 이 클래스 속에 있는 모든 메소드는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프린트 라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java.io라는 요 패키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프린트 라이트라고 하는 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프린트 라이트라는 클래스 속에 메소드가 얼마만큼 많은지 한번 봅시다. append 메소드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모든 자료형 종류별로 다 존재하고 있고요. 다음에 프린트 포맷이라는 메소드도 존재하고 있고 프린트 라인이라는 메소드도 이렇게 종류별로 다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이트라는 메소드 앞에서 우리가 그 1바이트 출력에서는 라이트를 썼었잖아요. 이 라이트 메소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2바이트이기 때문에 캐릭터 타입이다 라는 것만 빼고는요. 그래서 앞서 배우신 1바이트짜리 출력에 사용하는 메소드도 다 쓰지만 여기에 프린트나 프린트 라인과 같이 우리가 System.out을 통해서 쓰던 그러한 메소드들도 여기서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편하지 않느냐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로는 파일에다가 한번 출력을 시켜볼게요. 파일에 출력을 하시려면 당연히 파일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요. ccc.tx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 파일에 대한 출력 객체를 2바이트로 열기 위해서는 파일 라이터라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fw는 new file writer라고 해서 f라는 파일을 담아주게 되면 파일에 대한 출력 객체의 스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만든 다음 역시 마찬가지 buffer the write부터는 똑같습니다. write bw1은 new buffer the writer 하셔서는 fw를 담아주고요. 파일에 대한 입출력 1024바이트 뭐 괜찮겠죠? 그래서 버퍼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만들어주고요. 역시 마찬가지 print write로 pw1은 new print writer 하셔서 bw1을 담아주시면 그러면 pw를 통해서 출력을 하시게 되면 화면에 뜨게 될 거고 pw1을 통해서 출력하게 되면 바로 파일에 뜨게 된다는 뜻이죠. 같은 걸 한번 띄워볼까요? print line 우리가 흔히 쓰던 메소드가 print line이라는 메소드죠. system.out 위에처럼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적었을 때는 일반 숫자들도 출력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숫자들 출력했을 때는 얘가 숫자 그 자체로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파일을 열어봐도 깨진 것처럼 보이는 1바이트일 때는 다 깨져갖고 보였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형태가 안 보일 거고요. 정상적으로 10이라는 글자가 출력될 거고요. pw.println test와 같은 문자열도 자유자재로 쓸수 있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pw1에 대해서도 println 10이라고 넣어볼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pw1에 대해서 print line test라는 글자를 똑같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하자고요. 뭐다 출력했으면 닫아 주시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었죠. 뭐든지 열어주고 닫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픈을 시켰으면 밑에서는 닫아 주는 이러한 작업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거네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테스트와 10이라는 거. 우리가 그 앞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10을 출력해보면, 여기에 뜰때 네모 칸으로 해서 쫙 뜨던 거 보셨죠? 근데 여기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요. 바이트 단위로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인 텍스트 형태의 타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보일 거고요. 테스트라는 글자도 무난히 안 깨지고 보일 겁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도 찍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밑에도 역시 안녕하세요. 자,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요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ccc.txt가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안 보이니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리프레시 시킬까요? 리프레시. 시켜보면 bbb는 뭐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고요. 다음에 ccc.txt가 있는데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자바의 이클립스에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렉 워크스페이스의 16번 폴더를 보시게 되면 ccc.txt가 여기에 생겨나 있을 거고요. 얘를 열어보시게 되면 뭐라고 뜨게 되냐면 10이라는 숫자 그대로 보이죠? 안 깨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일 거고요. 테스트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도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시게 되면 1바이트 출력이나 2바이트 출력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클래스만 바뀔 뿐이고 내부적으로 작업 처리되는 게한 바이트 단위로 다 끊어서 작업 처리가 되느냐 아니면 특정한 텍스트 우리가 그 눈으로 확인해서 볼수 있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보기에 편안한 형태의 텍스트 타입의 출력 형태로 보이느냐
뭐 그러한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만 있다는 것뿐이고요. 역시 이러한 2바이트 출력도 1바이트 출력을 기반으로 해서 2바이트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서요. 역시 이건 뭐 비슷비슷한 것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설명을 드릴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첫 번째 있는 1바이트 입출력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요. 뭐 2바이트 쪽에서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자, 그러면 텍스트 단위의 입력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입력 부분, 요 부분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요. 자, 볼까요? 여기 보시면 input stream reader 어디선가 많이 본 클래스죠. ISR은 new input stream reader system.in. 이거 거의 제가 처음에 외우라고 했었던 그 형태잖아요. 요렇게 만들어 놓고 buffer the reader in은 new buffer the reader ISR. 자, 파일에 대해서는 파일 리더라는 클래스 하나 생겨났다는 것 빼고는 뭐 여하튼 위에 거는 너무나 익숙한 구문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이거 IO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요 형태를 구축해서 만들 수 있을 건데 지금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외우게 만들어 드렸던 그 클래스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파일과 콘솔에 아니, 키보드에 대한 입력으로 바꿔서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열 번째 예제를 만들까요? 자, new 하셔갖고요. 클래스 exam 언더바 열 번째 예제. 자, 열 번째 예제도 역시 마찬가지 import java.io 패키지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자, throws io exception은 그냥 기본적으로 처리해 두자고요. 자,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우선 어디서부터 입력받는 거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거를 먼저 하나 만들어 볼까요? import input stream reader. ISR은 new input stream reader.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죠?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버퍼를 이용하겠습니다. buffer the reader. br은 new buffer the reader. 우리 이거 in이라고 하고 계속 만들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한 줄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buffer the reader in은 new buffer the reader. new input stream reader. system.in. 뭐 이러한 식으로 한 줄로 썼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입력받아 놓고 in을 통해 갖고 입력 스트림 만든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바로 IO에서 기본적인 입출력 스트림 중에서 텍스트 단위의 입력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앞쪽에서 입력을 받았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먼저 배워봤고요. 아마도 1.5 버전 이후부터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거는 IO 파트에서야 비로소 배울 거고요. 아마 스캐너라는 클래스, 잠시 후에 보시게 될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아마 다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력, 키보드로부터 입력 만들었고요. 파일로부터 입력은 조금 다르겠죠? new 파일 하셔서 아까 만든 cc.txt로부터 입력을 받아 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 파일 리더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fr은 new 파일 리더 하셔서 f에 대한 입력 스트림을 열고요. 다음에 버퍼 역시 사용해야 되겠죠? buffer the reader br1은 new buffer the reader 하셔서 fr을 넣어 두시게 되면 이제 입력받을 수 있는 형태 다 끝났네요. 자, 키보드로부터 우리가 문자를 하나 입력받아서 출력시키는 것. 이건 뭐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지금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냥 한번 적어봅시다. string str은 in.readline 뭐 이러한 식으로 입력받아갖고 여러분들 출력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다음에 또한 가지 더, in이 아니라 br이죠. 지금은.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숫자도 한번 입력을 받아볼까요? 숫자 입력받았을 땐 제가 뭐하라고 했었어요? 숫자에서는 형변환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integer x는 integer.parse int in.br.이죠? br.readline. 이러한 식으로 입력을 받아서 숫자의 형태도 역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네요. 이건 앞에서도 여러 번 해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자바를 배워오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써봤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실 거고요. 파일로부터 읽어드리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파일에 뭐뭐가 들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계속적으로 무한루프 돌면서 읽어드려야 되겠죠. 한줄한 줄씩요. 그렇게 읽어드려야 될 거고 뭐가 들었는지 알고 있다라면 자료형별로 읽어드리는 거 그것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무한적으로 읽어드리는 걸로 처리해 볼게요. 스트링 단위로 읽어드리시면 됩니다. s는 br1.readline.
리드라인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엔터키 칠 때까지 키보드로부터 엔터키 칠 때까지를 읽어드리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파일에 적혀 있는 거를 한줄한 줄씩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줄 읽어서 만약에 S가 널이 아니다, 아니, 널과 같다라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화면에 글자를 띄워보도록 합시다. 화면에 S는 그래서 한 줄씩 한 줄씩 읽어갖고 출력시키면 어떠한 모양으로 출력되는지 보자고요. 뭐다 했으면 이제 뭐 BR도 클로즈 시키고요. BR1도 클로즈 시키는 거. 뭐든지 열었으면 닫는 거는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뜨는 거하고 요거 뜨는 거 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사이에다가 제가 구분할 수 있도록 선을 조금 넣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중간선을 하나 넣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위에 거야 당연히 우리가 뭐 원하는 대로 뜨게 될 거고요. 밑에 거는 파일로부터 읽은 거. 아까 파일에 ccc.txt에 뭐 적혀 있었어요? ccc.txt에 10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테스트 안녕하세요. 이러한 글자 적혀 있었죠? 자,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아, 이건 9번 예제였죠? 10번 예제를 테스트 해보시게 되면, 자, 문자열로 입력받을 때, 뭐, 하하하라는 문자열 입력받으면, 하하하가 나올 거고, 숫자로는 10이라는 숫자 입력하면, 10이라는 숫자가 출력될 거고, 밑에 보시면 구분선 나왔고요. S는 첫 번째 줄을 읽으니까, 10이라는 요 숫자 나왔고, 두 번째는 테스트 안녕하세요가 나왔죠. 제가 아까 여기에 적혀 있는 글자 중에 한줄한 줄씩 읽어드리는 게 리드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일로부터 읽어드릴 때도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하신 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입력한 거를 출력하는 거, 뭐 요거는 당연히 이제 버퍼 더 리더를 통해서 했던 거고 그 버퍼 더 리더를 파일과 연결시키면 한줄한 줄씩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텍스트 단위의 입력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텍스트 단위의 입출력도 역시 앞에서 배웠던 1바이트 입출력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요거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바이트짜리 입출력만 제대로 할수 있으면 나머지 입출력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 다음에서 배우시게 될 객체 입출력도 이거랑 크게 또 틀리지 않습니다. 단지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객체다라는 차이점 빼고는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스캐너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스캐너를 공부하실 때는요, 우선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새로 나왔으니까 API를 먼저 보는 게 순서겠죠? 자, API 한번 살펴볼까요? 자, API에서 스캐너가 어디에 등장이 되었냐면 java.util이라는 패키지에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util 패키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을 때 스캐너라는 것이 있었죠? 자, 스캐너라는 파트를 보시게 되면 우선 스캐너 이거 사용법 아시려면 일단 언제 만들어진지 볼까요? 밑으로 쫙 내려가 보시면 1.5 버전 이후부터 사용이 된다. 다시 말하면 5.0 때부터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새로 나온 클래스 딱 만나면 이거 이해가 잘안 되네 싶으면 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 다큐멘테이션 API 이거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영어가 뭐 영어로 되어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요. 한글로 번역된 건 사실 좀 보는 건좀 권장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영어로 계속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새로운 문서라든지 새로운 클래스라든지 이러한 게 등장하게 되면 항상 영어 문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저도 뭐다 해석은 못 합니다. 다 해석은 못 하지만 대충 뭐 읽어보면 대충 뜻이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니까 뭐 스캐너라는 것이 뭐 프리미티브 타입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원시 타입의 데이터들 그리고 스트링을 처리할 때 스트링을 입력받아서 처리할 때 파싱 시킬 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네요.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토큰들을 입력받아서 특정한 구분자 패턴을 이용해 갖고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식으로 설명도 되어 있고요. 밑에 예제도 나와 있습니다. 스캐너를 만들 때 스캐너에서 시스템.in을 넣으면 이거는 바로 어디로부터 입력받는 거요? 그렇죠.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거.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에 밑에 설명 보시면 파일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 파일로부터도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스캐너라는 클래스는 입력 전용의 클래스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 또 밑에 설명 읽어보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특정한 이렇게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갖고 데이터를 또
구분해서 입력받을 수도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스캐너 객체를 input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자열 하나 만들어 놓고 걔를 통해서 use delimiter라고 해서 특정한 구분자를 이용하게 되면 구분자에서는 패턴이 사용되는데요. 요 패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규식이라는 부분을 조금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정규식을 공부하시다 보면 패턴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패턴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비슷합니다. S라고 하면 뭐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D라고 하면 데시말, 정수가 되는 거고요. W라고 하면 워드, 단어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러한 식으로 특정한 패턴들이 있는데요. 패턴식 앞에 역슬러시를 붙여갖고 사용하면 역슬러시 왜 역슬러시 두번 썼습니까? 물으면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안에서는 역슬러시 한 번을 적으려면 두번 적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자바 기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슬러시 두번 적은 것뿐이니까 원래 정규식이 역슬러시 두 번이 아닙니다. 역슬러시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S라는 단어까지는 그러면 스페이스라고 치고요. 뒤에 있는 별표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별표도 이것도 패턴의 기호 중에 하나인데요. 별표면 0개 이상 여러 개. 다음에 뭐 물음표면 0개 또는 1개. 다음 플러스면 1개 이상 여러 개.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에 기호가 없으면 반드시 1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패턴을 해석해 보면 뭡니까? 역슬러시 S니까 스페이스인데 스페이스가 별표니까 0개 이상 여러 개란 뜻이죠. 그래서 스페이스 공백이 0개 이상 여러 개 앞에 있을 수 있고 뭐를 기준으로? PC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PC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앞에 공백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패턴으로 적은 겁니다. 그럼 뒤에도 역슬러시 S니까 공백이 다음 뒤에 기호로 별표가 나왔으니까 0개 이상 여러 개 플러스면 1개 이상 여러 개라고 그랬죠. 그러한 식으로 패턴을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PC를 기준으로 앞뒤 공백 다 빼고 그걸 구분자로 사용해서 요 데이터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PC를 기준으로 앞뒤로 공백 다 빼버리니까 뭡니까? 1, 그죠? 2. 다음에 PC를 기준으로 앞뒤 공백 다 빼면 레드. 다음에 PC를 기준으로 앞뒤 공백 다 빼면 블루. 다음에 PC를 기준으로 앞뒤 공백 다 빼면 뭐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를 나눠 놓고는 어떻게 해요? 이 S 이렇게 구분된 S를 가지고 어떻게 입력했다? 그죠? next int 하면 다음에 인티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인티저가 뽑혀지고요. 우리 이거는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터레이터 사용해 보셨죠? 이터레이터 우리 앞에서 util 패키지 하면서 해봤잖아요. 그거 할때 next data, next data 이렇게 뽑는 건데 여기서는 자료형까지 정확하게 지정해 준 겁니다. 다음에 데이터를 인티저로 뽑아라. 다음에 데이터를 인티저로 뽑아라. 그럼 첫 번째 거 1, 두 번째 거 2, 세 번째 거 다음 거 그냥 뽑아라. 이런 문자열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죠? 레드죠. 레드라는 거. 다음에 다음 거 뽑아라 하면 블루. 이러한 식으로 출력을 다 시키고 뭐든지 열었으면 닫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닫아 버리면 다음과 같이 1, 2, 레드, 블루. 이러한 식으로 문자열도 분석해 낼수 있다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거, 다음에 파일로부터 입력받는 거, 다음에 이렇게 문자열로부터 분석해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굳이 구분자를 다 적는 거. 여기 보시면 find in line이라고 해서 구분을 시켜놓으면요. 이거는 또 match result라는 클래스로 또 구분해내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보시면 되는데요. 패턴은 이렇습니다. D, 역슬러시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데시말이라 그랬죠. 데시말은 그 십진 정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데시말이 플러스니까 무슨 뜻일까요? 플러스는 한개 이상 여러 개라 그랬죠. 한개 이상 여러 개의 데시말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칸 띄우고 PC라는 글자가 나온다. 또한칸 띄우고 또 데시말 한개 이상 여러 개. 그래서 2라는 숫자 이렇게 나와서 구분될 거고요. 다음에 또한칸 띄우고 이번엔 워드가 나오는데 단어. 그러니까 단어가 나오는데 한개 이상 여러 개가 나오니까 R, E, D 세개 나왔죠. 그래서 한개 이상 여러 개. 반드시 한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 XML을 배워봐도 패턴은 나옵니다. 다음에 블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워드로 구분되어서 여기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찾아내어라. 찾아내어 보면 S로부터 매칭되는 것들을 뽑아내어서 매치 리절트에 넣으면 요 1, 2, 다음에 레드, 블루라는 글자가 매치 리절트의 글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그룹으로 묶여져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그룹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어서 출력을 시켜보면 정답이 나오고요. 요 소스 틀렸네요. 요게 괄호, 마지막에 괄호 닫아야 되겠죠? 괄호 닫아야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여기에 이제 찾아보시게 되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여기에 파일 객체를 매개변수로 가지는 스캐너 생성자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인풋스트림을 매개변수로 가지는 거. 인풋스트림은 시스템.인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는 거. 다음에 스트링을 매개변수로 가지는 거. 리더블도 역시 읽을 수 있는 타입의 특정 소스를 얘기하는 건데, 뭐 이것들도 역시 새로운 클래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메소드들이 has next라는 것은 이터레이터처럼 다음 데이터가 더 있느냐, 더 있느냐 물어갖고 계속적으로 다음 데이터 뽑아내는 거고요. 거기에 패턴까지 집어넣으면 패턴을 기준으로 다음 데이터가 있느냐, 뭐 그렇게 묻는 겁니다. 패턴 클래스를 이용해도 되고 문자열 패턴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has라는 글자가 붙으면 다음 데이터가 더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next로 바로 시작하는 것들은 일반 next는 뭡니까? 그죠? 이것도 역시 패턴으로 구별할 수 있고요. 일반 넥스트는 문자를 뽑아내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 각각의 자료형, 원시 타입의 데이터 자료형들을 직접적으로 기재하게 되면 해당 자료형의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다음에 아까 문자열 구분 지을 때 use delimitate라는 것을 사용해서 패턴을 적어주게 되면 해당 패턴에 따라서 구분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더라면 간단하게 여기에 API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위에 있는 그 요거 문자열을 구분해내는 거하고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거,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파일에는 또다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11번째 예제가 되겠네요. 11번 예제를 작성을 하시고, 자, 이번엔 import 뭘 해야 될까요? java.io도 역시 import를 시켜줘야 되겠지만 java.util이라는 패키지가 필요하겠죠. 스캐너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하셔서 throws io exception. 자, 요렇게 처리를 해두었고요. 다음에 무엇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scanner, scanner 뭐라고 할까요? in이라고 할까요? in은 new scanner, 스캐너는 system.in이라는 요객체를 통해서 하나를 생성시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System.out.print 문자열은 하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요? string str에다가는 in.next라는 식으로 입력을 받게 되면 문자열을 입력받게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 System.out.print 숫자는 하고 물어봤을 때 integer x는 in.next int라고 하시면 integer 숫자가 입력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블 숫자는 뭐 이러한 식으로 물었을 때 더블 숫자는 하고 물었을 때요. double 더블 y는 in.next 더블 이라는 식으로 입력을 받게 되면 데이터를 우리가 버퍼 더 리더와 같이 긴 글자를 적지 않고도 그리고 integer.parseInt 더블.parseDouble 뭐 이러한 식으로 변형을 안 시키더라도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스캐너는 무엇에 대체해서 나왔냐면 C 언어에 보면요. 예전에 제가 C 언어에서 왔다고 해서 출력하는 요소에서 프린트 포맷이라는 메소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 프린트 메소드와 더불어 그 입력받는 요소로 C 언어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캔 포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캔 포맷도 패턴을 이용해 갖고 입력받는 형식인데요. 이러한 입력 형식에 대체할 만한 클래스가 자바에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 클래스를 대체해서 바로 스캐너라고 하는 요 클래스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한번 출력을 시켜보면 system.out.println str은 입력받은 str이 될 거고요. 다음 system.out.println x는 x. 다음에 system.out.println y는 y라는 형태의 스캐너 클래스가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까요? 자,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문자열은 하고 물었을 때 호호호라고 넣고요. 숫자는 뭐 10이라고 해서 정수, 인티저 정수 넣고요. 더블 숫자는 12.3423 이라고 넣고 처리를 해보시게 되면 우리가 버퍼 더 리더를 통해서 파싱 시키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게 데이터 입력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콘솔로부터 입력받을 때 이렇게 처리하니까 이거 참 편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문자열을 공백으로 띄워서 나열시켜 놓고 해당 데이터를 다음 데이터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갖고 구분해서 출력을 시킨다라면 일반 뭐 문자열을 따져서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2번 아까 저 PC라는 고 데이터를 한번 처리해 보고요. 또 다른 예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있는 요 PC라고 하는 요 형태를 그대로 고스란히 써보고요. Ctrl C 해서 여기에다가 테스트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거 한번 주석 처리해 볼까요? 슬러시 별표 슬러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큐멘테이션 API에 있는 예제들도 그대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좀더 빠르게 편하게 내용들을 이제 숙지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해 보시게 되면 PC를 기준으로 해갖고 1, 2, 레드, 블루 뭐 이러한 식의 특정 패턴에 따라 갖고 데이터가 구분되어서 처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말고도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뭐냐면 매개 변수로 들어온 것들을 전부 다 구분해 갖고 출력을 시킬 때 우리 일반적으로 출력할 때는 어떻게 출력합니까? 포문을 이용해 갖고 그죠? AR의 랭스만큼 뺑뺑 돌면서 출력을 시켰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문자열로 띄워쓰기와 같은 딜리미네이터를 사용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입력을 받는 방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2번째 예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EXAM 언더바 12번 예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import java.io 다음에 import java.util 패키지 적어 놓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해놓고요.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AR의 데이터가 만약에 여러 개가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if 만약에 AR.length가 1보다 작다면 1보, 뭐한 개도 안 들어왔다. 그렇더라면 그냥 system.exit 종료시켜버려라. 뭐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요. 만약에 데이터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string str이라는 것에 공백을 주고요. 포문 돌면서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AR의 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str에 플러스 equal 해서 넣기를 AR의 i번째 데이터 플러스 공백 이러한 식으로 문자열로 쫙 나열시켰다고 가정합시다. 일단 먼저 한번 띄워볼까요? system.out.println 하셔서 str을 출력 한번 시켜볼게요. 자, 얘를 실행시키려면 당연히 콘솔 창을 띄우셔야 되겠죠? 하셔서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Eclipse Workspace 아니죠? Lag Workspace의 Day 016. 자, 그래서 여기에서 Java 하셔서 EXAM 언더바 12번 AAA BBB CCC라고 적어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AAA BBB CCC라는 요 데이터가 이렇게 한 칸씩 띄워져서 연결이 되어서 묶여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갖고 사용을 하시겠다. 스캐너를 통해서 굳이 사용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CA NNER. 스캐너, E는 New SCA NNER. 스캐너 하셔서 STR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구분 짓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while in.has next. 다음 글자가 더 있느냐? 그래서 has를 사용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글자가 더 있느냐?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프린트 라인 입력 받기를 in을 통해 갖고 next data 요거를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i를 뿔뿔 시키면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integer i는 0 해서 i 뿔뿔. 하나라도 있다라면 계속 i가 뿔뿔 되면서 총몇 개라는 식으로 총 개수는 i 뭐 이러한 식의 출력도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ABC, AAA, BBB, CCC 총 개수 3개 이러한 식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개 변수로 집어넣는 것을 숫자로만 집어넣는다면 총합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라는 변수는 그대로 놔두고 총합을 구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인티저 TOT라는 변수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 입력 받는 것이 인티저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 has next 다음 데이터 has next int인가요? has next int라고 해서 다음 데이터가 인티저로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오겠다라는 식으로 처리를 내놓고는 TOT에 덧셈에서 넣기를 next int라는 식으로 처리를 내주시게 되면 다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바로 뭐를 할수 있냐면 총합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총 개수 몇 개? system.out.println 총 합은 TOT 플러스 점. 뭐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평균도 구해낼 수 있겠죠? system.out.println 평균은 종합 띄워 쓰지 말까요? 평균은 TOT를 나누는데 i로 나눈 점수다. 뭐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해내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사용하게 되면 공백이라는 구분자는 기본적인 구분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use delimiter 이거 사용 안 했죠?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use delimiter라고 해서 이것도 두 줄로 구분했을까요? s점.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스캐너를 만들고 나서
구분자가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그 구분자에 대해서 패턴을 지정을 해줬는데, 그냥 단순하게 12번 예제처럼 한칸 띄워쓰기와 같은 이러한 구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굳이 딜리미네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총합하고 평균 계산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90, 아이고 실수 한 개밖에 없네요. 90, 뭐 70, 뭐 80. 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총 개수 3개, 총합은 240점, 평균은 80점. 이러한 식의 계산도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캐너라는 이 클래스를 조금만 더 활용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좀 더, 활용적인 측면에서 좀더 괜찮게 쓸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버퍼 더 리더보다는 좀더 편하게, 소스도 보세요. 훨씬 간편하죠. 그래서 훨씬 편하게 코딩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파일과 연결해 갖고 데이터를 입력받고자 할 때도 좀더 편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원시 타입 데이터를 입력을 그 자유자재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훨씬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C언어의 스캔 포맷에 대신해서 자바에서는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새롭게 나타나 있다라는 거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있는 마지막 객체에 대한 입출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